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 오늘도 겸시드론 핫도그TV의 걱정 먹방. 오늘 토너예요? 토너요? 테너. 테너가 높은 거잖아요. 테너의 낮은 거예요. 테너가 높은 거예요. 소프라노가 높은 거. 소프라노. 남자는 테너가 높은 거, 베이스가 낮은 거. 난 성가대. 아, 성가대시구나. 그래, 그렇다 치자. 봐줬다 봐요. 봐줬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죠? 뭐길래 이렇게 우리 생방송 할 때 쓰던 거를 가져갔죠? 오늘의 컨텐츠는 먹고 싶은 만큼 마음껏 먹으라고 말했지만 그냥 다 먹으면 재미가 없어서 소리라도 내지 말고 먹어보라고 키워놓은 데시벨 챌린지 특집입니다. 아, 데시벨. 뭐라 그런 거예요? 뭐 맛있는 거 한번 얘기했으니까 근데 못 들으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더 얘기할게요. 얘기를 먹을 걸 다 먹게 하면 재미없기 때문에 데시벨 챌린지라도 하면서 먹어라. 아, 데시벨 챌린지? 그래요. 그래갖고 마이크 갖다 놓은 거구나. 그래요. 아, 룰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총 3라운드로 치면, 두 번째 각 라운드마다 10분씩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게임을 해서 음식을 못 먹게 방해하는 공격과 음식을 먹어야 하는 수비가 존재합니다. 제일 중요한 룰입니다. 데시벨 측정할 건데 60데시벨이 넘지 않게 음식을 먹어야 돼요. 수비가 음식을 먹는 동안 60데시벨 넘으면은 벌칙으로 먹던 음식을 그만 먹고 그냥 고추와 마늘을 먹은 뒤 음식을 계속 먹어야 됩니다. 시험 한번 해보실래요? 나는 간지럼 잘 안 타. 얘는 진짜 괜찮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치고. 아, 얘를 못 먹게 하려면 이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밖에 없다고. 오늘은 어떤 게임으로 공격과 수비를 정하나요? 네. 오늘의 게임은 소리 지르면 캐릭터가 움직이는 게임 아시나요? 아! 하면은 막 올라갔다가 내가 지하이 락! 여자 락! 오케이, 가, 갑시다. 누구부터 할래? 저부터 할게요. 아리가또! 뺨! 아이씨! 타임 29.22초 시작! 널 바라보는 순간이 갈수록! 제가 5.22초. 너 근데 좀 못한다? 안 해! 너무 못하시는데? 네. 승! 승! 그럼 저는 공격! 저는 수비! 자, 첫 번째 음식을 내와라! 헐, 내가 아까 훈제 연어 샐러드 먹고 싶다 그랬는데. 자, 첫 번째 음식은 연어자 에셀러드 월남쌈 국밥입니다. 죄송한데요, 저 손으로 먹으면 안 돼요? 잠시만요. 잠깐만. 착정 안 쓸게요. 준비, 시작! 넘었어. 이 새끼가 뭘 이렇게 흘리는데 어떻게 소리를 안 내냐고. 이게 나 흘렸잖아. 자, 이거 먹다가 넘으면 또 먹어야 돼요. 포기할게. 수비를 넘길게요. 아니, 이거 드세요. 괜찮겠어? 충분히 먹어. 아니, 존나 매워. 띵! 이제 마음 편... 아, 잠깐만.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맛은 요 맛. 와, 고추 존나 매워요. 월남쌈 어땠어요? 이게 진국입니다. 아, 고기가? 네. 이게 진뚜벅이에요. 완전 진뚜벅이. 이게 마지막에 다 싸먹었잖아요. 역시 괜히 월남쌈이 아니야. 다 먹어야 돼? 다 먹어야 돼. 자, 다음 음식 주세요. 와, 어떡하지? 다음 음식은 노미 돈까스 단무지입니다. 이거 제가 아까 말했던 거거든요. 이번 라운드는 제일씨가 수비, 오케이, 정씨가 공격입니다.
이 새끼 무적이라고 안 넘는다고. 이 새끼 석가모니야. 아 출연하냐고. 아 석가모니냐고. 넘었다. 넘었다. 다시 드세요. 먹을게요. 아니 이것도 참아요 근데. 안녕하세요. 자, 그만. 아, 이 새끼 너무 잘해. 와. 야. 와, 놀랐습니다. 와, 완전 진짜 먹고 싶었거든요. 몸이 진짜 땡겼는데 거기에 바삭바삭한 튀김까지 같이 먹으니까 아, 장난 없어요. 진짜 맛있어요. 다음 음식 주세요. 다음 라이드는 후라이드 치킨, 볼케이노 치밥, 백숙 초밥 김치입니다. 자, 55dB까지 5분 동안입니다. 아주 그랬어. 살살 좀 해줘. 조건이 있어요. 뭐? 치밥은 조금만 먹어요. 알았어. 내가 더한 게 없을게요. 이거 위주로 먹어요. 이거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알았어, 이거 많이 먹으면 안 될까? 어, 고치구이의 징벌이지. 준비 시작. 아니 이 얘기가 저희 앞에 협박한다고요. 우리 다리에 찌른다? 전 뭘 넣었어? 옆에서 조용해. 그만! 진짜 토끼 품었다 얘. 자, 공수 발견해주세요. 시작! 넘었어. 이 새끼야 약점을 잘했다. 고추를 너무 잊었다. 넌 뒤졌다. 시작. 넘었습니다. 비벼 비벼 먹겠다 그냥. 와 잠깐만 존나 매워. 와 잠깐만.
맛 표현 한번 해주세요. 맛있어요. 다 맛있었어요. 고추밖에 안 먹어가지고. 근데 이렇게 먹으니까 음식들 더 맛있는 것 같아. 무슨 맛인지 알지? 아 오늘 이렇게 해서 어땠어요 전체적으로? 음식 이렇게 편하게 먹어야 된다. 그래도 맛있는 거는 또 맛있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맛있는 걸 이렇게 보니까 약간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약간 엄마 밥을 먹는 느낌. 네. 데시벨 측정기 각자 먹방을 보고 싶으시면 댓글로 아이디어를 내주세요.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고 더 맛있는 각자 먹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하트 가신다. 훌훌!